여호수아서 6장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먼저 불러가시고 모세를 섬기던 시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 백성에게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해왔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저희가 이런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저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응답받으려면 뭘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언약이 세 가지 좀 중요하게 저희가 단어로 붙잡고요. 저희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부분을 도와주는 말씀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그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 땅 차지하는 얘기 아닙니다. 집 사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내가 직장 구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킬 중요한 땅 언약 성취의 방향으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는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는다, 육신적인 축복이다 이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될 그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고 와서 참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는 당연히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제대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있습니다. 잘될 것이다, 뭐 어려울 것이다, 아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아니면 자기 배경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될수 있는 거 하려고 하고요. 또 아니면 또 때로는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요. 그 안에서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릴 중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는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는 천국 갈 미래를 두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과의 영적 전쟁한 것이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했다. 오늘 우리의 전쟁도 현실 문제의 전쟁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이고요.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단순히 교회 나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 알게 모르게 우상 섬기고 우상에 잡혀 있는데, 우상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홍수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큰 파탄이 온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 동안 조용히 언약궤 따라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나타났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돼서 일제히 소리 지르라 할 때,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고 말씀 성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물을 건널 때도 있고 광야를 건널 때도 있고 높은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푸른 초원을 지나갈 때도 있고 많은 숲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의 환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저희가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묵상과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를 보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또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든 삶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도 기도의 비밀이지요. 정말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 해와 달, 해가 지고 있으니까 해와 달을 하늘에 멈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저희도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사건을 기도를 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환경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응답을 주옵소서. 단순히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거기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무너져가는 것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언약 붙잡고 방향 맞췄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현실이 우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시키실 것인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낙심돼 있고 포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시작하기 전에 강하라, 담대하라. 모세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또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약속을 성취시키는 한 주간으로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의 증인으로 저희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보고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복된 한 주간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한 주간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미국 현장에 복음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는 승리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가 전달되어지고 성취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